보호망이 추천하는 자부상 80만원 N사에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지금 현재 N사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 자체가 매우 웃겨요. 올바른 지구 굿데이, 고만도가 아니고 굿데이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18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기간은 뭐 연만기, 새만기 다 되고, 납입기간은 3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납입 면제는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최소 7등급 이상 받으셔야 납입 면제가 되고, 혹은 교통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이지만 납입 면제가 된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최대 4%까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차 2%, 기계학자 2%. 친환경차는 전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수소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필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책임 때문에 대인 대물 보상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특히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뭐냐면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전에는 6주 이상만 있었다가 지금 6주 미만까지, 또 민식이법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동차 사고 벌금,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아무래도 요 세 개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치거나 여러가지 중대 과실로 인해서, 하지만 차대차 아니면 단순 뭐 몇 대 몇 있죠, 차대차 사고 시에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졸음운전에서 전봇대를 박든 간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1등부터 14등까지 그 단순 염자라도 병원에 한 번만 가도 14등급, 그래서 80만원 매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업계 비교를 설명드리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2억, 타사도 2억이에요. 요런 부분은 똑같은데요, 업계 누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2억 있으신 분들은 최대 한도를 2억 더 넣어가지고 4억까지.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업계 누적이 3억, 3억 5천, 3억 5천, 3억.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업계 누적 없는 농협이 따봉이다. 자, 자동차 부상위로금이에요. 농협은 업계 누적이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단일 상품으로는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타사는 거의 50만원. DB만 업계 누적 60이고 나머지는 다 50이에요. 하지만 삼성, DB, 메리츠, KB는 전부 다 50만원씩 최대 한도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업계 누적 또는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농협만 8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자가용 뿐만 아니고 영업용도 80만원까지. 하지만 80만원은 나눠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 가입으로 큰 보장은 자동차 부상위로금이죠. 14등급. 그래서 보장 업플랜이 있고 무심사 플랜이 있는데요. 무심사 플랜은 말 그대로 무심사, 심사 안 보고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업은 이제 여러가지 고지를 해서 최대 80만원까지 보장 업플랜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6주 미만과 6주 이상, 그래서 2억까지, 그전에는 1천만원까지. 업계 누적 80만원까지 생선보 보는데요, 나머지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업계 누적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쿨존이에요. 업계 최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요, 상해시에는 1년에 15년까지 이하 징역, 혹은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최대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사에 있으면 합산해서 3천만원 벌금이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써먹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추천 플랜 풀담보예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일단은 14등급 시에 50만원인데 자동차 부상위로금은 2,500만원 적혀있어요. 이게 바로 14등급 시에 50만원이고 1등급 시에 2,500만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500만원이 14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등급 50만원, 1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20만원, 2500이면 525,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거기다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교사처 3천만 원, 6주 미만 시에 그 6주 이상 시에 2억까지. 그 벌금,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벌금 대물, 그다음에 자전거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전금, 그다음 민사 소송, 의료 사고 법률 비용, 여기다가 업무상 과실치상 벌금 비용, 이 모든 걸 넣어서 40세 기준으로 20년 나 20년 만기하면 남성은 23,000원, 그 다음에 여성은 18,000원. 나이가 들어도 똑같고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20년 나 80세 만기, 새 만기로 하다 보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20년 나 20년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만 몇천 원은 좀 더 비싸다. 근데 쭉 끝까지 보장을 받기 원하신다면 20년 나 80세 만기도 나쁘지는 않다. 자, 추가 가입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30만 원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부상의료금 2,500만 원, 500만 원당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등급 시에. 그래서 2,500만 원, 14등급 시에 5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교사처 6주 미만 6주 이상 요렇게 해서 일단은 20년 나 20년 만기로 하시면 남자는 18,000원대, 여성은 13,000원대, 50세도 거의 비슷해요. 상해담보나 운전자담보는요,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직업급수에 따라 일단은 보험료가 차등하게 지급이 된다, 아니 보험료가 새로 산출이 된다, 보험료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직업급수에 따라. 하지만 나이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20년 나 80세 만기라면 당연히 20년 나 20년 만기보다 보험료는 비싼 건 기정사실.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만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자, 추천 플랜 추가 가입 14급 시에 30만 원. 따로 기존에 만약에 50만 원 있으신 분들은 30만 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플랜. 좀 전에는 30만 원 있을 때 50만 원 추가 가입이에요. 그래서 18,000원, 13,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30만 원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여성은 만 원, 남성은 11,000원 정도. 50세도 큰 차이 안 납니다. 나머지 담보는 아까 윗사항과 똑같고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1,500만원, 그 30만원이죠 자부상.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